세종대왕릉이 여주로 옮기게 되면서 본래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대부의 묘가 이장되었습니다. 한산 이씨 문열공 이계전과 광주 이씨 충희공 이인손 후손의 인터뷰를 통해 영릉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. 족보나 왕조실록 등의 특별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. 다만 우연인지 모르지만 현재 점덕면 사곡리에 있는 종종 소유 토지가 약 20만 평으로 사폐지로 하사받은 이식결과 비슷하다는 사실이 있습니다. 보면은 이제 후손 입장에서 볼 때 거기서 이장을 했지만은 그래도 후손들 잘되고 그러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한 그런 감회는 없고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계전 할아버지도 문여공 할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. 후손도 잘 되고 자기가 모시던 그 왕이 또 유명한 왕이시잖아요. 그 애민 사상에 젖어 있는 그 진짜 백성만 생각하고 사시던 분은 아니니까 그분하고 같이 20년 이상 생활하셨기 때문에 애를 영광스럽게 생각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에. 그 우리 그 할아버지가 왕릉을 내주고 이쪽으로 오시면서 그 이제 그 나라에서는 그 우리 그 극잡의 그 할아버지한테 그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져라 이쪽을.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쪽에 땅은 많습니다. 그 옛날 그 어르신들은 그 영릉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하도 억울해서.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변하고 해서, 뭐, 어떻게 보면 또 뭐, 영광스럽게도 생각을 하고, 근데 지금 뭐, 그런데 그, 뭐, 우리 후손으로서는 뭐, 이제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, 그래도 뭐, 지금 와서는 뭐, 그런 그 야속하고 뭐, 그런 아주 그 뭐, 그런 마음은 아니고, 그래도 이런 역사가 우리, 문 중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 하는 그런 거를 또 빌미를 삼아서 그 뭐 또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우선.